이번 시간에는 오봉산 타령 국거리 장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거리 장단 기본 장단 덩기 덕쿵 덕쿵 더 기본 장단 시작. 그러면 한 번 더 덩기 덕쿵 더러러러 쿵기 덕쿵 더러러러 시작. 네, 세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여기 강하게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렇게. 자, 그러면 오봉산 타령. 오봉산 꼭대기 시작. 오봉산 꼭대기 시작. 오봉산 꼭대기. 강약이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에루화 돌배나무는 시작. 가지 가지 꺾어도 시작. 가지 가지 꺾어도 에루한 모양만 나누나. 에루한 모양만 나누나. 자, 그러면 두 장단씩 시작. 자, 근데 이거 이제 기본은 다 아셔요, 그죠? 다 아시니까 마지막 이게 네 장단이야. 본절이 네 장단인데 세 장단은 요거 기본으로 해고 마지막 장단은 요거 요 변형을 넣어서 해보는 게 더 재미있겠죠, 그죠? 근데 변형을 여기 덩기 덕 쿵떡쿵 떡 쿵기 덕 쿵떡은 종지형인데 여기 본절에서는 덩기 덕 쿵떡쿵 떡 쿵기 덕 쿵더러러러 해볼게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덩기 덕 쿵떡쿵 떡 쿵기 덕 쿵더러러러. 자, 보세요. 덩기 덕 쿵떡쿵 떡 쿵기 덕 쿵더러러러 시작.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예. 네. 그러면 에루하 모양만 노래하면서 하면 또 안 되니까 에루하 모양만 나누나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에루하 모양만 나누나. 시작.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시작. 덩기 덕 쿵떡쿵 떡 쿵기 덕 쿵더러러러예요. 한 번만 더 해보고 노래 들어갈게요. 시작. 그러면 노래 두 장단 해볼게요. 자, 시작. 오봉산
두 장단 남았어요. 그럼 두 장단은 가지 가지 꺾어도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시작. 가지 가지 꺾어도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네. 그럼 연결해서 시작. 고봉산 꼭대기 에루와 돌레나무 가지 가지 꺾어도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헤요 후렴은 두 장단이에요. 두 장단인데 한 장단은 요거 마지막 장단은 요걸로 에헤요 어허이야. 한 장단 시작. 에헤요 어허이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시작. 네. 그럼 연결해서 시작. 에헤요 어허이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봉산 제1봉에 백학이 춤추고. 두 장단 시작. 오봉산 제1봉에 백학이 춤추고. 그러면 두 장단 했어요. 네 장단인데 단풍진 숲속엔 새울음도 절양다. 자, 시작. 단풍진 숲속에 새울음도 절양다. 연결해서 해볼까요? 시작. 그다음에 극한 준봉에 극한 준봉에 한 떨기 빈 꽃은. 두 장단 시작. 그럼 두 장단 남았는데 한 장단은 기본 장단, 두 번째 장단은 이걸로 반장단 요거 반장단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 보세요. 바람에 비날려 에루와 간들거리네. 시작. 바람에 그렇죠. 그럼 연결 시작. 극한 중봉에 한떨기 빈 꽃은 바람에 휘말려 에루와 간들거리네. 에헤요
그러면 참사부터 끝까지 같이 할까요? 자, 지금 한 거 기억하시면서 본절은 세 장단은 이거 기본. 마지막 장단은 네 번째 장단은 여기 반 장단은 여기 반 장단 요걸로 가는 거. 자, 시작. 풍진 숲속엔 새오름도 절양다 에이요 어허야 영산홍록의 봄바람 이렇게 해서 오봉산 타령 1, 2, 3절 자, 국거리 장단 다 변형까지 섞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